문제 낼게. 내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제대로 찍힌 적이 있었어. 왜 찍혔을까? 아, 뭐 그런데 이유가 여러 가지 있긴 하지. 급식비 안 내고 계속 급식 먹었어. 찍혔어, 찍혔어. 우유를 남겼어. 주말에 학교 가고 평일에 안 갔어. 찍혀, 찍히지. 찍히지. 야간 학교인 줄 알았어, 야간 학교. 실제 찍히지, 이렇게. 되게 학교가 그런 외모의 관리를 뭐 그렇게 신경 쓰고 그런 게 아니었는데 유영이가 학교 들어가고 나서부터 여학생들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 막 화장도 많이 하고 예뻐지려고 유영이랑 맞춰가려고. 그래서 선생님이 야, 답변이지만 아니야. 아니야, 여학생도 아니야. 이거 아 이거일 수도 있겠는데 이게 내가 예전에 우리 다른 프로에서 유영이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유영이가 눈동자 색깔이 약간 되게 신비하게 좀 다른 사람들하고 색깔이 지금 달라서 지금 렌즈 낀 거 아니었어? 그래서 아, 아니 아니 아니야.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이 너 컬러 렌즈 꼈지라고 아, 자꾸 맞겠다. 그걸로 유영이가 먹부리고 다닌다고 뭐라고 생각했는데 유영이가 아니라고 그랬는데도 안 믿는 거야. 안 믿고 표정이 정답이야. 어? 너무 빨리 맞췄지? 정답이야? 답이야? 정답이야? 오랜만에 아니 세레모니즘 하게 해줘. 오랜만에. 아니 나는 칼라렌즈 낀 줄 알았어. 진짜? 아니야. 진짜 정답이야 유영아 이게? 정답이야. 와. 너무 완벽하게 맞췄어. 진짜 맞혔어. 드라마 촬영할 때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좀 맨눈알 색이야? 처음에 리딩하러 왔는데 렌즈를 끼고 왔다고 생각을 해서 아 그랬는데 촬영장에 가서도 눈이 똑같은 거야. 그래서 아 이 렌즈가 항상 껴야 되는 렌즈인가 보다 하고 쭉 있다가 중반 넘어서가 난 물어봤어. 하늘이는 왜 이렇게 눈을 깊이 봤어? 뭘? 어? 아니 그게 아니야. 눈에 빠졌지. 촬영을 해야 되니까 이게 봐야 되니까 보다가 이게 그냥 툭 물어봤는데 아 근데 그 렌즈가 원래 이렇게 항상 끼는 렌즈냐 물어봤는데 아 용씨가 어떻게 된 끼어? 아 용씨가! 다 자꾸 부르지 좀 마요 저! 자꾸 부르지 좀 마요 저! 아니 이거 도배고 끝낸 지가 언제 됐지? 그래도 못 내는 거 아니 아 렌즈가 아니야? 1군도 왔다 갔어! 아 그래요? 근데 아까 저기 앉아있는데 나도 렌즈 꼈는 줄 알았거든. 아, 회색빛 뭐가 나는 것 같은데 그죠? 우와 야 눈색 진짜 신기해. 어, 그게 그러니까 색깔. 완전 회색이야. 갈색도 아니고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한테 별로 없는 색이잖아. 되게 신비한 색깔. 유전이지 집에 그런 분들 있지? 아빠가 되게 많이 갈색이시고 엄마도 좀 갈색이시고. 그거 너 물어봤어? 어, 그래 물어봤는데 아니 자기 눈이라 그래서 나는 맨 처음 안 믿었었어. 증거는? 진짜 눈. 진짜 신기하다. 렌즈 꼈다는 오해를 굉장히 많이 받고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교문 앞에서 항상 선도부들이랑 이제 선생님이랑 서 계시는데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. 렌즈 빼라고. 렌즈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못 믿으셔. 아, 못 믿을 것 같아 지금.